Times. 네, 초심자 여러분 이거 꼭 보십시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하는 기어는 아주 쌉니다. 37만 9천 원. 이제 이 정도 가격의 기어가 뭐 남은 것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초심자 여러분들에게 가격만으로도 추천을 해드릴 수가 있는 시기가 왔다. 그렇죠. 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0만 원대의 기타, 이게 사실은 생각해보면 물가 상승률을 감안을 했을 때 그 저 어렸을 때도, 그러니까 한 25년 전 그때도 네. 30만 원. 그때도 사실은 입문용 일렉은 30만 원이었어. 네. 근데 아직도 30만 원의 네. 기타가 있다라는 거는 생각해 보면 물가 반영이 뭐 생각보다는 초심자 기타에는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는 늘 심리적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으니까 네. 그래도 시작하는 기타가 적어도 30만원대에는 그래도 있어야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저가 기타라고 부를 수 있지 않나. 그렇죠. 네, 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40만원, 50만원부터는 우리가 저가라고 잘 안하고 중저가라고 그래.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예 50만원이 넘어가면은 이제 중가. 중가. 네. 요새는 이제 50만원도 사실 중저가로 봐야 돼요. 중저가로 봐야 70, 80 넘어가야 이제 중가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여전히 30만원대를 유지해주는 브랜드들은 지금 뭐 나름 선방을 하고 있다. 네.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소닉 스트라토캐스터는 저희가 저번에 했었어요. 2023년에. 소닉 텔레캐스터 모델 37만 9천원이었고요. 이제 이 모델들이 차이나가 아니고 다 인도네시아 모델들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뭐 점수는 당연히 뭐 스쿼드 점수가 70점을 넘고 막 이러기가 쉽지는 않아요. 이 가격대는. 왜냐면 사운드 점수가 일단 20을 잘 못 넘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그 초심자용 기타에 그 조금 투박한 소리들이 있거든요. 그런 소리들을 얼마나 잘 뺐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소닉 텔레 같은 경우에는 사운드가 19, 18 나와서 67.5. 근데 이 한주 평들이 보면 좋아요. 나도 내일은 키스 리처드 뭐 슈퍼소닉 뭐 이런 거. 네, 그 다음에 이 스트라토캐스터 험싱싱 모델이 있었고 네. 그리고 험험 모델이 있었고 오늘 드디어 싱싱싱 모델이 나온 네, 겁니다. 좋구나. 네, 험싱싱 모델은 70점. 오, 그래도 오, 70을 찍었습니다. 가요에서 락까지 멀티소닉. 멀티소닉. 네, 그리고 험버커 모델. 험버커 모델은 67.5. 오. 이게 험싱싱이 좋았네요. 네. 내일이면 나도 이교용. 저는 소닉 이렇게 드렸고요. 네. 네, 소닉 머스탱 모델은 69. 내일은 나도 커트 코베인. 스마트 소닉. 약간 이런 내일은 드립과 뭐뭐 네. 소닉 드립으로 네. 이어졌었네요. 좋습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아티스트가 연상이 될지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싱싱싱이기 때문에 네. 또 더더욱이나 기대가 궁금하네요. 됩니다. 네. 이게 지금 험싱싱만 유일하게 70점을 넘겼는데 과연 이 싱싱싱 모델은 어떨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37만 9천원,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고요. 전장 98.5cm, 무게는 3.07kg, 두께는 38+2mm, CV 프레티 뜰레는 77mm입니다. 바디는 포플라에 글로스 폴리우레탄 피니쉬 적용되어 있고요. 메이플 C쉐입 넥에 사틴 우레탄 피니쉬입니다. 다이캐스트 쉴드 헤드머신, 신세틱 본넛의 42mm 너트 너비, 스트링은 니켈 플레이티드 스틸 009 게이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판은 놀랍게도 메이플 통넥입니다. 네. 이 화이트 색상에는 통넥이 들어가고 네, 그리고 레드 색상에는 인디언 로럴 지판이 올라가요. 그 5060을 이렇게 나누는 그런가 봐요. 네. 근데 이게 메이플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통을 통넥. 쓴다는 게 37만 9천 원에선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신기합니다. 네, 지판 공열 반지름 241mm고요. 스케일 길이 648mm. 프레스는 21 내로 톨프렛. 세라믹 싱글 코일 픽업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마스터 볼륨 2톤 5A 픽업 셀렉터고요. 6세들 탑 로드 하드테일 블락 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밴더고요. 소리 그다지 안 나네요. 안 나네요. 예.
괜찮아요. 굿. 괜찮아요. 마샬. 괜찮습니다. 사운드가 약간 뭐 심플한 느낌 있는데 뭐 그렇다고 네. 막 싼 소리가 막 티나게 나고 네.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러네요. 야, 듀얼리스트 팬덤. 레드락에서는 조금 심해질래나 어떻게 나. 좋습니다. 오, 괜찮습니다. 시원시원하네요. 네. 자, 코러스 리버브 딜레이. 합니다. 한 줄 평을 다 했네. 야, 이게 어떨지 모르겠네요. 자. 괜찮습니다. 네. 아, 개인도 충분히 잘 먹고 그때 네. 험싱싱이 가요부터 락까지라고 했습니다만 싱싱싱도 당연히 그런 장르를 커버를 할 수가 있고요. 오히려 뭔가 이런 또 깔끔한 싱싱싱 사운드도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뭐 아까 진짜 한 줄 평을 미리 다 하셨는데 아, 뭐 내일은 나도 뭐, 네, 그렇죠. 그런 거죠 뭐. 알겠습니다.
진짜 잘 만들었습니다. 네. 선생님 뭐 아까 한 미리 준비하셨던 한줄평 주시죠. 예. 내일은 나도 에릭 크랩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하드테일이라서 에릭 크랩턴 흉내내기 딱 좋습니다. 네. 움직이거든요. 맞아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예. 저는 계속 소닉 시리즈로 들으셨잖아요. 예. 선생님은 내일은 시리즈로 드렸고 예. 뭐 슈퍼소닉, 스마트소닉 뭐 이런 거 많이 했었는데 예. 이번에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역시 이건 가성비가 너무 좋다라는 예. 의미에서 슈퍼손익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손익을 잘 따져보고 네.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죠. 네, 슈퍼 손익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써놔야 될 것 같은데. 네. 너무 좋습니다. 스쿼트 해볼게요. 네. (웃음) 네, 스쿼트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19, 가성비 19,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은 70. 저는 사운드 19, 가성비 19,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70. 이게 그때 험싱싱이랑 똑같아요. 예. 둘 다 항목까지 똑같고 점수도 똑같고 평균 평점도 다 똑같습니다. 네, 70점 나왔습니다. 그래도 이 가격에 70을 찍었다는데 굉장한 의의가 있죠. 네. 내일은 나도 에릭 크랩튼 슈퍼 손익. 예. 네, 이렇게 오늘 소닉 스트라토캐스터 HT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가격이 더 떨어집니다. 와, 점점 저렴 시리즈 진짜 죽여주네요. 319,000원. 야, 이거는 아이고, 축복입니다. 축복. 근데 319,000원짜리를 딱 보면 있잖아요. 저게 31만 원이야? 맞아. 라는 느낌이 들 만큼 되게 있어 보입니다. 네, 아까 박스에서 끊을 때부터 아, 이게 31 잘못 올라왔네. 야, 이거 뭐야? 라는 네. 생각이 들 만큼 네. 절대 그런 가격으로 보이질 그렇죠. 않아요. 이게 아이바네즈 어떻게 보면은 강점이자 약점이라고 해. 최대 네. 네, 얘기를 했던 게 아니, 이 영역을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은 400만 원짜리 기타 사는 사람도 억울해서 어떡하냐. 뭐 이런 얘기를 저희가 했었을 만큼 바디만 보면 한 바디만 보면 180에서 240 사이 네. 뭐 이렇게 보여요. 그게 네, 이게 아이바네즈가 저가 형태를 워낙 예쁘게 만들기 때문에 네, 다음 시간에는 스콰이어보다도 더 저렴한 31만 9천 원짜리 아이바네즈 RG GO 시리즈로 돌아오도록 와우. 하겠습니다. 초심자 여러분들 눈 크게 뜨고 다음 네. 시간 리뷰 꼭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 타임.